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10월 15일 목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조정 양상이었습니다. 다우존스 0.58% 하락, 나스닥 0.80% 하락, 반도체 지수 0.53% 하락, 독일은 0.07% 강보합으로 마무리됐고요. 주요 미국 종목들 한번 체크 잠깐 해보자면요. 자, 기술주들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자, 아마존닷컴 2.31% 하락, 넷플릭스 2%대 하락, 테슬라는 2.70% 상승, 반도체 주요 지수들도 대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퀄컴은 1.90% 상승. 자, 최근에 코로나 백신 앤드 치료제들이 임상 중단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존슨 앤 존슨도 그렇고요. 일라이 릴리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제약 관련 주들은 또 약세 흐름이고, 줌 비디오가 3%대 하락입니다. 자, 최근에 또 넷플릭스와 월트 디즈니 이런 쪽은 OTT 쪽으로 상당히 또 곽강을 받고 있는데요. 전일 좀 조정받은 상황이고요.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전일 하락은 양호한 하락이다, 조정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부터 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올라왔고요. 여기 저점 대비해서는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요. 자, 뉴스가 문어신 장관이 대선 전에는 경기 부양책 타결이 힘들 것이다, 그 부분도 일종의 전략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한번 의심도 해봤습니다. 뭐다? 문우신이 그렇게 발표했다 하더라도 나 트럼프가 다시 이거 강력하게 지시하겠어 하면서 또 끌어당기면, 지금 대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막판 역전 극을 위해서 나 봐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잖아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경기 부양책 협상 중단해, 그 다음날 일부 핀셋으로 콕 집어서는 할 수 있다, 그 다음날 경기 부양 규모 확대해야 된다 하면서 미국 시장 견인했습니다. 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죠? 뭐 신고가를 한번 치고 가든지, 이렇게 상황이 나온다면 자신이 할 말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소설을 한번 써보고요. 자, 미국 시장 현재 특별하게 도드라진 악재는 없습니다. 그게 다예요. 나스닥 포진하고 있는 주요 기술주들은 여러가지 이슈들 나오면서 뉴스 이후에 좀 흔들리는 것 같고요. 아마존도 지금 프라임데이라 해서 쇼핑 시즌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애플도 아이폰 12 나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좀 재료 소진의 성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화두로 여러분들께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 이렇게 초강세를 보인다면 수출할 때 조금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도 상당한 위안화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6.77 정도로 확인했는데요. 자, 7 위안을 뚫고 올라간다고 난리를 쳤던 게 엊그제인데, 지금 상당히 위안화 강세도 같이 가져오고 있다.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는 뭐다? 달러 약세죠. 달러가 엄청나게 불리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도 반등 시도 놓으면서 조금 전략 후강 기대했었는데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인 상황보다는 미국 선물이 장 중반에 흔들려 버리면서 같이 밀려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기관이 좀 사들은다고 마음에 든다 그랬는데 마음에 안 듭니다.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기관이 그냥 대량의 차익 매물을 내놓는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상당히 흔들림 있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가 21을 간들간들한 그리게 지금 그죠? 과연 밑으로 쳐질 것인지 아니면 반등할 것인지의 상황이고, 코스닥은 21을 좀 이탈하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우상향 기조이기 때문에 밑에 60일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체크포인트 가져가시면 되느냐면요. 여기처럼 은봉으로 크게 무너지지만 않으면, 크게 무너지지만 않으면 그래도 조금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장이 저렇게 흔들리면 닥터케인은 가만히 있었겠냐? No. 포트폴리오 대폭 축소하고요. 인버스도 투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버스는 한 10% 정도 투입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밑에서 시장 올라오는데, 그죠? 인버스 다 해서 물려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제 위험한 상황까지 왔으니 추가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트폴리오를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도보다는 해칭 차원에서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일 편입을 SK 하이닉스를 편입했습니다. 조금 밀리는 거 각오하고 분할 매수하면 별 무리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인근에는 85,000원 목표치를 가져간다. 85,000원에서 매도 의견 드렸고 거의 뭐 한 달여 가까이 조정 받다가 이제 돌파하고 눌려주면 관심 갖는다 그랬거든요. 전일 돌파 전전일 돌파 이후에 눌려주는 상황에서 살짝 매수를 했다. 좌측 하단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매도를 했어요. 지금 현재 시장이 초강세로 가기가 힘든 상황에서 뭐 삼성전자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외국인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죠.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돌파를 해낸 시점에서 이렇게 돌파를 해낸 시점에서 예, 안녕하세요. 하이닉스가 추가로 93,000원권대까지 충분히 한번 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SDI, SK 하이닉스 여러분도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2차전지 쪽에서는 LG화학이 뭐 화재 소식도 있고요. 분사 소식은 좀 오래됐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약세다 그랬습니다. 대체적으로 2차전지가 조금 최근에 약세인데요. SDI를 저는 권유한다 그랬습니다. SDI 견조하거든요.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자, 시제니는 일단 청산했습니다. 어저께 코스닥이 상당히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더 먹기보다는 그죠? 포트폴리오 축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만 위험관리 차원에서 청산했고 R소포트가 어저께 7% 이상 상승했죠. 모든 추세 다 돌려내는 초입이니까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의 전망은 퍼펙트 앤드 퍼펙트 완전 퍼펙트 여기서 사서 여기서 던지겠다. 던진 이후에 올라갑니까? 내려오죠. 심지어는 여기 권역에서 주식 선물 매도도 의견 제시했습니다. 퍼펙트 시장 출발합니다. 자, 우석이 박하스님 써니님 반갑습니다. 자, 박하스님 주식한 지 2개월 됐댔는데 어저께 같은 매매는요 20년차 정도 된 사람의 매매입니다. 가만 손 놓고 있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발빠른 매매 했거든요. 잘 적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주식 초보 탈출하는데 시간 상당히 빨리 단축될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오셨겠지만 자 일단 인버스도 풀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하락 출발입니다. 자 시장 하락 출발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도 조금 혼조 양세거든요. 자 다우존스 강보합이고요. 나스닥은 소폭 0.12% 하락 지금 진행 중입니다. 코스닥이 더 안 좋아요.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누르고 시작할게요. 안 누르신 분 눌러 주십시오. 자, 아직까지, 지금 현재 코스피 하락하다가 땡겨 올리려는 시도 나오는데요. 여기 위가 다 저항이에요. 여기 위로 올라오면 인버스 더 추가 계획도 있어요. 한 방에 뛰어넘기 조금 힘들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좀 그래요. 자, 인버스 어저께 투입 퍼펙트. 인버스 투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인버스 일단 투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밑에서 물려가지고 시장 올라오는데 그대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사자마자 올라가잖아요. 사자마자 인버스 올라간다고 좋아할 건 아닙니다만, 코스닥 다 줄였거든요. 하나 갖고 있습니다. 알서포트. 이거는 비대면, 그죠? 유럽이나 이쪽이 지금 또 코로나 난리도 아닌 상황이니까 이거 정도는 한번 가져가 봅니다. 둘다 가져갈 수 있는데, 시젠도 비중을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성창 오토텍 시작하자마자 어저께 던져버렸고요. 추가 하락 안 맞았고요. 알서포트 정도는 좀 들고 가 봅니다. 자, 더존비전도 비대면 관련이지 않습니까? 클라우딩이라든지 재택근무에 필요한 툴들, 그죠? 제공.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존비전도 일단은 들고 갑니다. 자, 현대모비스도 어저께 3분의 1 비중 축소했고요. 하이닉스 뭐 적당한 상황이고. 자, SDI 좀 처집니다. 셀트리온 저 이야기 들었으면 여기에서 두드려 맞는 거다 피하고 반등 나올 때 먹어내고 다시 끊어내고 완전 퍼펙트. 믿을 사람 믿어보십시오. 그죠? 말로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여주지 않습니까? 시초가에 더 실어야 되는데, 사실은 인버스. 지수 반등 조금 하면 인버스 추가합니다. 지수 안 좋아요. 지수가 여기서 아까 그죠? 이렇게 반등하면 인버스 추가하려고 딱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냥 깨져버리거든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따라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만, 만약에 반등하다가 밀릴 때 그때 추가합니다. 코스닥이 야 깨져요. 깨집니다. 현금 확보 많이 했고 주식 풀 베팅 했던 부분 어저께 바로 그죠? 축소해 버립니다. 오늘 추가 하락할 때 데미지 더안 맞아요. 자, 하이닉스 잘안 빠지죠, 일단. 자, 인볼스로 해칭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그만, 그만. 그럼 된 거죠. 알스포트가 좀 빠지네요. 자, 그러나 20일 돌파 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보면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에 60일도 있고요. 추가 상승 한번 나올 때 강하게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알서포트는 좀더 지켜봅니다.
야, 이마트는 그 와중에, 그죠? 올라갑니다. 자, 빅히트. 상한가를 못 치고 있네요. 따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칠 만한 데가 없네요. 전반적인 약세입니다. 그린 뉴딜 조금 강세고. 그래도 어느 섹터에 국한하지 않고 골고른 하락이란 것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좀 많이 올랐던 엔터 쪽 강하게 매도 나오고 있고요. 5G 하루 반짝하다가 그냥 또 밀립니다. 5G가 힘이 떨어졌다는 거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제가 어저께 좀 돌려봤는데요. 여기 관심 종목군이 확 줄어든 거 보셨죠? 살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그렇다면 딱 기다렸다가 만두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주도주 성향이 있던 여기 NHN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이런 거 조정 팍 받으면 그때 들어갑니다. 그 현금 가지고 있는 거는 그렇게 활용해야 됩니다. 물타기 하는데 활용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밀리는 반면에 하이닉스는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는 밀리는 반면에 하이닉스는 올라간다고요. 물론 어저께 산 가격보다는 조금 밑입니다만 추세의 흐름을 잘 그렇게 파악을 해야 돼요. 삼성전자는 추가로 강하게 가기보다는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제 박하스님에게 삼성전자 우선주 다 매도해라 했는데 다 매도한 가격 밑이고요. 하이닉스는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그죠? 여기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갈 거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1번 눌러 예야. 하이닉스 올라가요. 여러분들, 주가의 흐름, 닥터케이가 잘 간판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던지라는 건 빠지고 사랑은 올라가잖아, 그죠?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또 이걸 패러다임이라 하기엔 좀 거창하고요. 삼성전자는 단기 저항권입니다. 좀 제법 올라왔거든요. 하이닉스는요 언제 올라갑니다. 올라간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시장만 괜찮으면 이거 추가하고 싶다. 시장만 괜찮으면. 모양 딱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그죠? 평소 이야기하는 거 틀려요? 여기 밑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라타는 거 보고 눌려주면 들어가겠다. 어저께 살짝 들어갔어. 오늘 시장만 좀 무조건 사는 자리입니다. 그죠?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no problem.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시장 돌았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시장이 반등 나오고 있으나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저항이 첩첩이에요, 위에. 좀 있으면 인버스 추가할 겁니다. 요 디스코 오랜만이네. 자, 현대모비스 이런 거 대번 올라오죠.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하이닉스, 그죠? 전기전자, 자동차 주도주거든요. 자, 시젠이 결국 오늘 빠지잖아, 봐. 그죠? 물론 아침에 어저께 홀딩했다면 적당히 끊었겠습니다만, 결국은 뭐산 가격보다, 팔아먹은 가격보다 별로 그렇게 못 올라간다, 이거죠. 자, 박카스님, 어저께 매도했던 이유 좀 아시겠습니까? 오늘 시장 약세 어느 정도 예측되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서 그렇지. 만약에 푹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미리 챙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이 크긴 하지 않았습니다만,
수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시장 상황에서 아니다 싶을 때 후퇴할 때는 그죠? 빠져나와야 됩니다. 손절한 거 하나 있죠? 아무래도 퍼스픽. 손절할 거 손절하고 취할 거 취하면서 갑니다. 다 먹을 수 없어요. 손절 뭐 40% 했습니까? 한 4% 했습니다. 반등할 걸 예상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딱 샀거든요. 밑에 처지면 실패입니다. 그럼 인정하고 딱 팔아버려야 됩니다. 그걸 못 팔고 줄줄줄줄줄줄줄 밀리는 거 그대로 들고 있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할줄 아느냐, 그거 못 하느냐 차이입니다. 도우님도 어서 오시고. 그거 할줄 아느냐, 그거 못 하느냐 차이예요. 하이닉스는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밀릴 때 여기가 돌파해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겠다 싶어서 지지받고 샀는데 밀리죠? 아, 조심. 더 밀리죠? 끊어내야 됩니다. 그걸 할줄 아는 사람과 그걸 못하는 사람 차이입니다. 주식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자, 선물로 끌어당기면서 지금 반등 시도는 오고 있어요. 자, 코스닥도 강하게 반등합니다, 일단. 야, 성창 오토텍 이런 것도 참 강하긴 강해. 그죠? 이 다섯 번 정도 먹었거든요. 그죠? 이것도 손실 없이 빠져났어요. 5번 먹었다고요. 5번. 5%, 10%, 5%, 10%. 어저께는 뭐 그냥 약수익 그냥. 그죠? 수수료 떼고 나면 뭐 얼마 남지도 않았겠습니다만. 강해요. 이거 딱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담스러워서 못싸 들어가겠어요. 밑으로 밀리면 들어갑니다. 인버스 추가합니다. 인버스 추가. 어떻게 여기 저항에서 튕겨 내려오잖아. 인버스 추가 말하자마자 빠졌어, 지금. 저는 여기 딱 밀릴 날때딱 인버스 추가했거든요. 빠지죠? 닥터케이가 선물 전문가입니다. 선물 상위 입상자예요, 실전대회. 그죠? 포인트가 좋다니까요. 저런 거못 맞춰 넣으면 상위 입상이 안 됩니다. 사자마자 또 올라가잖아요, 봐. 근데 이거 인버스 뭐 올라간 거 좋아할 건 아니에요. 근데 추가했습니다. 15% 가져갑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저보다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십시오. 나와봐라, 그러십시오. 그죠? 두리뭉실하게 아래 위로 엄청 벌려서 이야기하는 거 누가 못해요. 딱 보고 있는 순간에 이야기 드립니다. 보고 있는 순간에. 삼성 던진 삼성전자는 빠지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빨간불 들어옵니다. 뭐할 말, 할말 없죠, 그러면. 말다한거 아닙니까? 닥터케이가 또 순환매가 교체매매가 또 특기 중에 특기거든요.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으로 닥터케이 후원도 할수 있고요. 자, 별표 부분에 가시면 카페 링크 걸려 있습니다. 수익률 현황 한번 챙겨 보실 수 있어요. 회원 가입 안내도 있고요. 최근에 그렇게 시장 흔들려도 닥터케이 팀원들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대 수익, 7% 수익. 삼성전자 던지고 나니까 밑으로 밀립니다. 배당도 받아먹었어요. 이마트 수익. 최근에 내수주 중엔 이마트가 최고됐습니다. 9%대 수익. 셀트리온. 빠지는 거 두드려 맞지 않아요. 셀트리온 수익. 시젠 수익. 셀트리온 4.3%. 성창 오토텍. 시젠이도 한 3번 넘게 먹었습니다. 던지고 나니까 빠지죠.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삼성 SDI 수익. 인버스 투입해가면서 해칭해가면서 갑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지 반등 나고요. 자, 빨간불 살짝 바뀐 섹터들 나옵니다. 어디가 빨리 바뀌는지 봐야 돼요. 자동차 섹터가 빨리 바뀝니다. 자동차 부품요. 자동차 메이커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만 보합권으로 올라왔고요. 전기차, 수소차, 그린 뉴딜이 빨간불 살 바뀌고요. 항공주도 올라옵니다만 관심 없어요. 자, 나머지는 그만. 야, 하이닉스 힘내는 거 봐요. 하이닉스 힘내는 거 봐요. 아, 눈이 너무 아프다. 아. 닥터케이가 눈이 되게 시력도 그렇습니다만 수술을 3번 해가지고요. 눈이 조금 민감하고 아파요. 오래 쳐다보거나 연기 많은데 가거나 하면 눈이 되게 아픕니다. 자, 알 서포트 이게 한번더 가줘야 되는데 일단 코스닥은 이거 하나 들고 있으니까 좀더 지켜봅니다. 야, 수소차는 이 성창 오토텍이야. 이거 이게 안 죽어. 하, 참 신기하네. 삼성전자 빠지고 하이닉스 올라간다. 참. 자, 인버스로 앞에서도 주식 다 던지고 인버스. 주식 다 던지고 인버스 수익 있습니다. 시장 하락에도 수익. 주식 다 던지고 인버스 5.5%, 5.3% 수익. 닥터케인 양방향이 다 되는 사람이에요. 양방향이 됩니다. 야, 시장 안 좋은데, 어떻게 시장 안 좋으면 인버스 수익 내면 돼요. 주식 다 던지고 인버스 수익입니다, 저거. 주식 폭락한 거안 맞았어요.
자, 빅히트는 힘 없어요. 딴건 바로 따상 갔는데 이거 못 갑니다. 논란이 좀 있죠. 고평가 논란 이런 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현대모비스 오늘도 외국계 일단 매수 들어옵니다. 전일도 들어왔고 전전일도 들어왔고 현대모비스는 들고 갑니다. 이거 그죠? 시장이 조금 안정 찾으면 이거 여기 상단 뚫을 기세입니다. 제가 보기에 24만 7천원 이거 뚫을 기세입니다. 어저께 근데 왜 줄였는데? 아, 시장이 안 좋아가 밑으로 확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죠? 손실 안 보고 던졌거든요. 비중 축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하이닉스도 매수 들어옵니다. 외국계. 자, SDI는 뭐 조금 약세. 자, 도선비전이도 기관이 많이 사 들어오는데 야, 서포트가 좀 그렇네. 한 번을 탁더 치고 가고 딱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좀 아쉽습니다. 삼전보다 하이닉스를 집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밀려 시장. 인버스 추가 퍼펙. 근데 인버스 추가 잘했다고 할 때가 아니야. 인버스는 그냥 격가진데. 야외 서포트 너무 세게 빠진다. 자, 박하스님, 5% 가지 있죠? 너무 동요하지 마세요. 너무 동요하지 마세요. 5%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관에 여기 매도 넣었거든요. 참 개인들 참 아이고 나참 진짜 우리도 개인입니다만 이뭐 생각이 있습니까? 천억 들어와요. 지금 26분인데 천억 들어옵니다. 이 기타 법인도 누가 던지는 모양이네. 맞죠? 참 시장 판단 따윈 진짜 개뿔도 할줄 모르네. 아유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무슨 천억을 사들어와? 600억을 사들어와? 아유 진짜. 다 던지고 도망가도 쉬운 찰 판국인데 참 이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을 잃지. 돈으로 때우면 돼요. 돈으로 때우면 돼요. 진짜입니다. 마구마구 하죠. 돈으로 실컷 치받고 나면 정신이 좀 차려집니다. 진짜예요. 아유, 괜히 화풀이 하네. 짜증납니다. 시장. 왜냐하면 한번 정도 탁더 가고 좀 뭐가 아다리가 좀 맞아지고 이렇게 딱 됐으면 더 좋은데 그게 좀 아쉬워요. 뭐큰 손실이 있느냐? No. 수익 중입니다. 오히려 누적 수익 5.5% 수익 중이었는데 조금 까질 수 있겠네. 5%대로 조금 내려오겠네. 10월 수익 손해 봐가지고 광분하는 거 아닙니다. 열받아서 그래요. 시장 흐름이. 잘 던졌지. CGN 잘 던졌지, 일단. 둘다 던졌으면 더 좋을 뻔도 했는데, 하나 정도는 들고 가야지. 그죠? R 서포트. 너무 급등락해서 그래요. 너무 급등락해서 마음 편하게 들고 가긴 좀 그래요. 자, 팁 하나만 드릴게.
시장 그렇게 흔들리는데 안 빠지는 섹터가 있거든요. 어디? 여기 자동차 부품이 누가 뭐래도 주도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소차에 딴 애들 비실비실 막 갔어. 성창 오토테기가 이거 진짜 잘안 빠져요. 이런 거 관심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 돌았을 때 이런 애들이 제일 먼저 돌았습니다. 자, 그린 뉴딜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심 안 가집니다. 잘못하면 박살나요. 자, 많이 올랐던 애들 빠집니다. 엔터. 그냥 빠지고요. 자, 5G 힘 없다 그랬습니다. 바이오도 시원찮아요. 그죠? 괜찮은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자동차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여실히 관심 종목군이 확 축소된 걸 보면 아실 수 있다. 위협공이 미국 선물도 좀 처집니다. 알서포트가 어저께 외국인이 많이 사들어 왔는데 어저께 21만 주 사들어왔거든요. 전일도 사들어왔고, 전전일. 이거는 한 번쯤 튈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저께 참 보기가 잘안된거 맞거든. 7% 올랐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죠? 한번딱더 가면 딱, 진짜 아다리가 딱 되면서 딱 좋은데, 더 들어갑니다, 이거. 이건 아직 못 던지겠어요. 아직까지 던질 자리도 아니고. 자, 그에 비하면 모비스 양호합니다. 외국계 또 들어옵니다. 자,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아 회장으로 승격했죠. 자, 지분구조에 라인에 있고, 자, 현대차가 새롭게 발돋움하는 성장성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정도는 홀딩해도 별로 무리 없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신 이제 하이닉스다. 하이닉스 외국계 사들어옵니다. 자, 삼성 SDI, 삼성 SDI. 이것도 지금 던질 자리 아닙니다. 지금 던질 자리 아니에요. LG화학보다는 삼성 SDI에 조금 시장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더존 비존. 이것도 더 지켜봅니다,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 반등하는 데다 다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져요. 자, 이거는 그분 사생활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분 폄하하려는 의도도 아닙니다. 그렇게 던지라 던지라 할때말좀 듣지. 어저께 개인 카톡으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쉑, 여기서라도 던지지. 그죠? 여기서라도 던지지. 맨날 얘기했잖아요. 가봤자 여기 가면 튕긴다고. 여기부터 사면서부터 이야기했는데. 튕기면 좀 던지지. 그죠? 이번에 5만원권 여기 24만 8천 깨지면 이거 밑으로 처진다에 저는 건다 그랬습니다. 실컷 먹은 거다 토하고.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내일이라도 던질까요? 저보고 무슨 답을 바라는 겁니까? 시장 더 빠져요. 꽁이, 꽁이, 오빠가 실전 투자대에 그냥 짤짤이 해가지고 안딴거 확인했어? 확인했지. 인버스 추가 단 그대로 빠지잖아. 인버스 미리 사들어왔고, 그지? 인버스 추가 이야기하자마자 그냥 쫙 빠진다. 여러분들 확인됐습니까? 아,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기분이 썩안 좋네요.
자, 미국 선물이 더 빠집니다. 미국 선물이 5일선 확실하게 다우존스가 깨네요. 나스닥 선물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조금 화가 나는 것은 알 서포트가 조금 아쉬운 흐름으로 가는 게 조금 화가 나네요. 그죠? 도전 비전, 도전 비전. 그러나 15% 해칭에는 인버스가 잘 갑니다. 그러면 손실 부분, 대한 부분 조금은 해칭 돼요. 그죠? 자, SDI도 좀 처지고요. 시장이 그냥 쏟아지니까, 시총 상위니까 뭐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팀원들 잘 들으세요. 대형 우량주 별로 걱정 안 합니다. 하이닉스, 모비스, SDI 이런 거 별로 걱정 안 해요. 자, 도전 비조니가 좀 흔들리는데 이것도 비대면 언택트 쪽에 조금 이슈가 한 번만 들어오면 이것도 크게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자, R소프트가 개별주 성장이 상당히 강해요. 급등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응을 잘해야 돼요. 신규 회원은 이거 비중 별로 없는데 우리는 비중 한15%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회원은 조금 더 대기합니다, 이거. 5%로 빠지는 거는 조금 감내할 만하니까 반등 시도 나올 때 추가를 하든 아니면 시장 상황 봐서 잘라내든 둘 중에 하나 할 텐데요. 이슈가 그래도 조금씩은 있으니까 한번 일단 좀 지켜봅니다. 개인은 더 사들어온다. 아이고, 참. 개인 더 사들어와요. 이거 보이죠? 와, 코스닥, 이거 뭐, 절단 나기 1분 직전입니다. 2% 가까이 빠져요. 아, 어저께, 그, 알스포트를 그냥 적당히 좀 줄인 게 나았는데, 좀 아쉬움 남습니다.
아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이닉스 개별 종목으로는 여기 살 만한 위치인데 안 산다 그랬거든요. 왜안 산다 했는지 보이시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 봤자 튕겨 내려올 거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산다 그러는데 여기 사 들어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한번 보십시오. 1670억 사 들어갑니다. 880억 사 들어가고요. 이거 한번더퉁 하고 깨면 아작나는 건데. 오, 알 서포트 요거만 딱 없으면 그래도 뭐 포트폴리오 선방인데 좀 아쉽네요. 자, 진단 키트도 흔들림 크고요. 제약 바이오도 흔들림 큽니다. 자, 5G도 빠지고요. 엔터테인먼트 박살나고 있고요. 빅히트 10%로 상승폭 축소하고 있고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수현님 반갑습니다. 와, 시장 무너지는 거 봐. 인버스 2%대 상승합니다. 매스 포인트 퍼펙트 인버스. 이태희님 반갑습니다. 야, 그냥 꼬꾸라지네. 그냥 꼬꾸라지네.
외국인 선물이 매수에서 매도로 확 전환하면서 한 1000개 가까이 던졌습니다. 880개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시장 밑으로 꼬꾸라집니다. 근데 산다고요? 근데 산다고요? 와우. 주식 더럽게 못하네, 진짜. 주식 더럽게 못한다고. 누가? 여기 있네, 여기. 외국인이 폭탄 던지면서 그냥 꼬꾸라지는데 산다고. 1800억 사고 900억 산다고. 아이고, 참. 주식 더럽게 못한다 생각하면 돼요. 왜 짜증내느냐면요. 이렇게 들어오면 더 조집니다. 이렇게 조지는데 들어오냐? 알았어. 하면서 더 팬다고요. 그럼 더 빠집니다. 팔아야지, 팔아야지. 가지고 있는 거. 우린 어저께 많이 줄였는데 벌써. 줄이고 인버스 들어가가지고 인버스가 그래도 15%짜리가 그래도 다른 거 까지는 거좀 막아주고 있는데. 해칭, 그죠? 자, 시장이 그렇게 박살나도 하이닉스 잘 버티고 있고 모비스 잘 버티고 있어요. SDI는 시장만큼 빠진다 보면 되는 거고, 이제 도전비전하고 알스포트가 좀 빠집니다. 좀 빠지는데 일부 인버스로 상쇄되고 있다. 인버스 절반 매도, 절반 청산입니다. 시장 반등하거든요, 잠깐. 자, 알소포트 힘냅니다. 4.44.
자, 시장이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적어도 지금 정도에 한번 살짝 들어갈까? 그죠? 여기서 지금 60일권에서 반등 한번 하려고 시도하거든요. 이런 데서 한번 들어가면 들어갈까? 매수를. 그 전부터 쭉 물려오는데 계속 밀리는데 계속 사 들어가는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된다. 7번 눌러 예의야. 야, 니는 사면서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사는 이유가요. 60일, 양대시장 60일 지지권에서 그래도 반등 시도 한번 나오니까 이 반등이 얼마나 세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종목 비중 적당하게, 그죠? 여기 추가해서 반등 나오면 또좀 줄이고 이런 전략을 쓰겠다고 지금 들어갔는데 초장부터 사 들어간 건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도 있습니다만 인버스 적당하게 먹은 거 그건 많이 먹지 못해요. 인버스 어저께 샀기 때문에, 그죠? 빠지는 거 눈에 보이면 가만 들고 있지 않는다 이겁니다. 만약에 내려오잖아요, 다시 사놓으면 돼요. 또 시장이 만약에 계속 밀리겠다 싶으면 절반 매도했는데 절반 들고 갑니다. 시장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버스는 크게 수익 내려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해칭으로 들어갔어요. 보험 들었습니다. 보험 들었는데 보험료 환불 받았네, 그죠? 해필 어제 들었는데 오늘 쓸 일이 생겼어, 그죠? 자, 아주 조심스럽게 하면. 시장을 한번 예측해 보자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이제 5일선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 별 좋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조정받을 때 미국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습니다. 이틀 동안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우리는 뭐 벌써 며칠 전부터 비실비실하다가 이제 조정을 좀 먼저 받은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후 상황, 여기 60일을 그래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좀 땡기는 시도가 이렇게 나와야 지금 그나마 나은 상황이고요. 여기 반등 크게 못하고 비실비실대다가 60일 확 무너지죠. 그러면 여기 하단까지 밀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 함부로 사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똥 멍충이 같은 여기 아침 초반부터 시장 그렇게 박살나는데 사 들어오는 사람들의 속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너무 강합니까? 좀 강하게 할랍니다. 좀 강하게 할랍니다. 그래야 좀 그렇게 안 하지. 그죠? 똥 멍충이처럼 시장 박살나는데 사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좀더 집중하라. 셀트리온은 강세에 완전 무너졌다고 수백 번 이야기했습니다. 못 넘어가죠. 셀트리온은 지지부진하다. 안 틀리고 있다. 너무나 정확하게 맞고 있다. 알서포트 반등 이용해서 적당히 추가했고 적당히 알아서 시장 상황 봐서 대응합니다. 인버스 어저께 사 들어왔고 오늘 추가한 거 퍼펙트. 시장 반등 구간이니까 절반 매도. 내려오면 다시 사놓으면 no problem. 나머지 종목들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양호하고 SDI 뭐 봐줄만 하고, 그죠? 더존비전과 알서포트는 비대면 쪽으로 한번 이슈 들어오면 충분히 반등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대장에 속하는 종목들이거든요. no problem. CJ는 어저께 차익 실현 이후에 오늘 빠지니까 잘 대응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추가 선물 하락하는 지역 잘 체크해 보시고요. 요새는 중국 시장하고 별로 뭐 크게 연동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인 흐름으로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상당히 플레이를 그죠? 액티브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만 손 놓고 아침에 그냥 잠깐 봤다가 오후에 바가 될 상황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체크하시면서 그 시장 상황에
역행하지 마시고 순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팬클럽 가입. 옆에 배지 다른 분들 보이시죠? 팬클럽입니다. 가입해주시면 사랑 보내주신 만큼 저도 더 열심히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어요. 그죠? 별표, 액티브한 매매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실전 투자대회 입상자의 리딩을 실시간으로 6시간 반 동안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이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